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 보호망 입원 할 때마다 첫날부터 얼마요? 5만 원 아니에요. 50만 원. 이틀 입원하면 100만 원. 3일 입원하면 150만 원. 자, 예전에 우리가 1인실 60만 원 많이 가입됐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중복 보장, 물론 타사 먼저 가입하고 동양생명 가입하면 중복 가입되죠. 표준체는. 하지만 1인실 병동이 없다면, 꽉 찼다면 요즘에 1인실 단돈 만 원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도 나도 1인실 입원을 했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 다음에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2인실, 3인실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급여 부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이라고 얘기하는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에서도 2인실, 3인실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저 보호망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7월달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어깨 누적 있는 회사도 있지만 어깨 누적 없는 회사 위주로 2인실, 3인실 입원했을 때 첫날부터 10만원이에요. 물론 50만원까지 된다는 건 5개 가입해야 돼요. 5개. 물론 중복 가입, 중복 보장 가능합니다. 물론 KB 손해보험은 어깨 누적이 있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안 되지만 타사들은 연계 조건이나 어깨 누적이 없기 때문에 중복 가입, 중복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DB손해보험이에요. DB손해보험. 자, DB손해보험 역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나와있죠? 네, 40세 여성 기준으로 저 보호망은 40대 여성분들을 매우 좋아하죠. 딴스 있는 건 아니에요. 제 구독자 중에 거의 70%는 여성분들이고 거기에 또 70%는 40세 여성이 많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최소 보험료 10,000원입니다. 그래서 12,000원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다인실이 중요해요. 다인실. 상급 종합병원, 2인실, 3인실, 일반 종합병원, 다인실. 그래서 1위부터 한 질병당, 한 사고당 30일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종합병원, 전국에 333곳, 그래서 300병동 이상 유치하고 있는 곳이 종합병원이라고 하죠. 종합병원, 2인실, 3인실 입원했을 때 첫날부터 30일까지 5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전국에 47곳, 그리고 500병도 이상 유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상급 종합병원이죠. 여기서 2인실, 3인실 입원했을 때는 위아래 합산해서 첫날부터 10만원씩 30일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0일 입원했어요. 얼마 나오죠? 300 나와요.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반 병원, 종합병원은 얼마요? 5만원씩 30일이니까 3, 5, 15, 15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상해도 똑같아요. 질병도 상급 종합병원 10만원, 일반 종합병원 5만원, 상해도 일반 종합병원 5만원,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10만원. 4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나 90세 비갱신형을 했을 때 보험료가 12,000원대. 최소 보험료는 10,000원이기 때문에 요것저것 넣어가지고 제가 지금 12,000원대로 나왔어요. 근데 DB 같은 경우는 뭔놈의 연기 조건이 많어.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를 일단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 빼고 상해담보나 골절 여러가지 넣어도 되는데요. 그래도 이왕 넣으실 때 다인실, 2인실, 3인실, 상급 종합병원, 일반 종합병원이 가장 목적으로 가입을 했지만 암 주요 치료비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연기 조건 있는, 연기 조건이 있는지 아니죠? 누적본을. 그래서 가입을 한다고 하면 KB 손해보험 먼저 가입을 하셔야 돼요. KB 손해보험 가입하고 사후 심사를 3주가 보기 때문에 KB 거 먼저 가입하고 딴 보험사를 3주 이후에 가입해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KB 거 오늘 가입하고 DB 거 내일 가입했다. DB는 어떻게 보면 어깨 누적을 안 보는데요. KB는 어깨 누적을 보기 때문에 KB가 나중에는 사후 심사를 보기 때문에 야 계약자님 DB 거 빼던가 우리 거 KB 빼라고 나와요.
물론 안 빼도 되지만 판매했던 보험 설계사가 영업 정지당하죠. 그래서 우리 설계사한테 페널티를 안 주려면 KB 가입하고 사후 심사를 딱 3주가 보기 때문에 3주 이후에 DB나 나머지 회사로 가입을 하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KB 손해보험이에요. 역시 40세 여성 기준이고요. 보험료는 14,000원 정도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담보가 있어요. 일반 상해 사망 200만원 최소로 넣어드렸고 20%부터 100% 후유장애 100만원, 나머지 암진단비 100만원, 유사암 20만원. 아니 보험왕 다인실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5만원,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10만원 받는데 왜 불필요한 담보가 있는 거야? 뭐든지 국내 모든 보험회사는 연기 조건, 의무 조건이 있어요. 설계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담보만 슉슉 이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코어링이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담보를 넣어야 보험료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진단비 담보, 암진단비 100만원, 유산 진단비 20만원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KB 손해보험도 똑같아요. 상해와 질병으로 나눠졌는데요. 일반 종합병원은 5만원, 그 다음에 상해도 종합병원 5만원 똑같고요. 상급 종합병원, 전국에 있는 우리 상급 종합병원에는 47곳의 첫날부터 입원했을 때 10만원, 그래서 30일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죠? 아, 여기 있네요. 상급 종합병원은 또 KB는, KB는 여기 보시면은 60일 한도네요. 네. DB는 아까 전에 다 30일 한도인데, 봐보세요. DB는 다 30일 한도인데, 이걸 제가 못 봤네요. DB는 30일 한도인데, KB는 역시 다르긴 달라. 일단은 23인실 상급 종합병원은 얼마예요?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60일 한도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상해도 똑같아요. 상해도 60일 한도네요. 하지만 일단은 종합병원에서는 30일, 상급 종합병원은 60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KB 먼저 가입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DB를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삼성 화재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삼성 화재도 역시 40세 여성부 위주로, 자, 20년나 90세에 똑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유사암 뭐 연기 조건으로 이것저것 넣어드렸고요. 상해와 질병 종합병원 역시 30일 한도예요. 그래서 5만원씩 종합병원 전국에 333곳, 300병도 이상 있는 곳이 종합병원이죠. 입원했을 때 첫날부터 5만원, 그러니까 한 달에 30일 한도니까 한 사고당 5만원이니까 1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상급 종합병원 전국에 47곳, 질병이나 상해로 30일 한도로 47곳에 입원했을 때 5만원이지만 상급 종합병원과 일반 종합병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어서 10만원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10만원. 10만원 곱하기 내가 30일 풀로 내가 입원했다. 얼마예요? 3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역시 DB 손해보험과 더불어서 업계 누적을 없어요. KB 손해보험만 업계 누적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그 최소보험료가 없어요. 최소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14,000원 넣어드렸는데요.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암 직접 치료비 500만원 넣어드렸고 갑상선, 기타 비부암, 네, 그리고 직접 치료비 이렇게 해서 400만원 넣어드렸어요. 자, 20년당 90세 만기로 비갱시험 넣어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인실, 3인실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이 500만원은 손해보험에 5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첫날부터 500만원 주면 보험회사 망하죠. 이런 식으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똑같아요. 2인실, 3인실 종합병원 2인실에 입원했을 때 얼마? 5만원. 3인실 입원했을 때 5만원.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입원했을 때 5만원. 이런 식으로 질병과 상해, 그 다음에 상급종합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보험료가 결론은 종합병원은 5만원, 상급종합병원은 1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험료가 14,000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입하면 좋지 않을까. 자, 다음은 흥생이에요. 네, 흥생. 흥생은 뭐 재수술비 요거는 패스. 네,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네, 흥생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사망보험금 있고요, 재사망, 질병, 수술비, 통풍 여러가지 넣어드렸는데 요거는 NG입니다. 훈구는 없고요. 훈구는 없고 다음은 메리츠예요. 자, 메리츠는 7월 8일 네, 오늘이 며칠이죠? 7월 3일이에요 다음주 월요일날 출시가 돼요. 다음주 월요일날 미리 예고해드릴게요. 역시 메리츠도 타사와 더불어서 최소 보험료가 1, 2만원으로 가입이 되지 않을까. 네, 단돈 5천원이면 가입이 돼요. 1인실 60만원이죠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20, 요렇게 가입이 되겠죠. 2인실, 3인실도 똑같아요. 종합병원 5만원, 상급종합병원 10만원, 요런 식으로 보장이 되겠죠. 30일 한도로. 네, 그래서 1인실 60만원, 2, 3인실 10만원. 자, 어깨 누적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는데, KB만 어깨 누적을 보고 타사는 어깨 누적을 안 보다 보니까, 매치도 어깨 누적을 안 보지 않을까. 최저 보험료가 만원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5천원이에요. 최소 보험료 5천원으로 2, 3, 2, 7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저 보험왕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KB꺼 먼저 가입해요. 보험료 얼마다? 40세 여성 기준으로 14,000원. 하지만 최소 보험료가 만원이다 보니까 만원으로 가입이 돼요. 이것저것 가지치기에서 빼면 KB꺼 가입하고 만원짜리, 두 번째는 DB꺼 가입하면 돼요. DB꺼. DB꺼 12,000원인데 이거 또한 만원으로 가입이 돼요. 그 KB 10만원, DB 10만원, 보험료는 2만원. 자, 3주 후에 DB꺼 가입했다. 그 다음에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정말 아쉽지만 최소 보험료가 얼마냐? 2만원이에요. 2만원. 그래서 KB 얼마? 만원. DB 얼마? 만원. 이게 어디예요? 삼성 얼마? 2만원. 자, 그 다음에 삼성 화재, 삼성 생명이죠. 삼성 생명 보험료가 얼마냐? 여기 보시면 14,000원. 14,000원인데 요거 조금 좀 넣어가지고 최소 보험료가 없어요. 삼성 생명은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삼성 생명 만원. 요렇게 가입이 되겠죠. 플러스 알파로 아까 말씀드렸던 메리츠. 메리츠가 최소 보험료가 얼마라고 했죠? 5,000원이라고 했잖아요. 5,000원. 5,000원. 그러면은 만원, 2만원, 4만원, 5만원, 5만 5천원. 이론상 대략적으로 5만 5천원 가입하시면 돼요. 5만 5천원 가입하면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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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25, 25만원. 자,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다. 10, 20, 30, 40, 50, 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50. 일반 종합병원 전국에 333곳, 300병도 이상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종합병원은 첫날부터 5개 가입하면 5만 5천원 투자해서 25만원, 상급종합병원은 50만원, 요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50만원이면 30일까지 보장이 되죠. 물론 KB는 60일, 그럼 355, 1500만원. 미친 대박. 상급종합병원은. 자, 그러면은 일반 종합병원은 얼마? 30만원 하면 355, 750만원. 방구자니까 750만원. 종합병원은 30일 꽉꽉 채워서 750만원, 상급종합병원은 1500만원. 요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각 보험사 비교자로 저 보험왕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먼저 빅5죠. 거의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역시 30일이에요 네, 그리고 KB가 여기 있죠. 상급종합병원이 60일, 일반종합병원 30일. 하지만 나머지는 다 30일이다. 네, 어디야 여기 메리츠만 10일. 헐, 메리만 10일이면 솔직히 큰 메리트는 없는데요. 두 번째, 상급종합병원 전국에 47곳이죠 각각 상해질병 50만원, 상해질병 50만원, 상해질병 50만원, 요런 식으로 보장이 돼요. 요런 식으로 1인실 때 요렇게 보장이 되고요. 역시 상급종합병원 전국에 지금 빅5죠. 빅5 50만원까지.
종합병원은 20만원, 뭐 20만원, 30만원, 20만원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급 종합병원은 60만원 보장이 된다는 거죠. 1인실은. 자, 그리고 최대 보장은 60. 업계 누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 이상 가입하면 가입이 안 돼요. 손해보험 하나, 그 다음에 동양생명은 업계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120만원까지 가입을 원하신 분들은 나에게 오라. 그 동양생명 60만원 가입이 됩니다. 합의 1인실 입원했을 때 12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다음은 1인실에 내가 입원했는데 병동이 없어요. 내가 1인실 보험만 가입했는데 병원이 너도 나도 다 1인실 입원한대요. 그 병실이 부족해요. 그럴 때는 2인실, 3인실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보장일수 B5 회사는 다 30일이에요. 30일. 하지만 역시 KB만 지금 1인실도 그렇고 2인실, 3인실도 그렇고 상급 종합병원은 60일, 종합병원은 30일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상급 종합병원은 전부 다 5만원씩이에요. 5만원. 네, 5만원. 어디야 여기? 현대해상만 10만원이죠? 현대해상 10만원. 현대해상 10만원이고 종합병원은 모든 보험사가 5만원씩. 5만원씩.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입원할 때 DB 10만원, 메리츠 10만원, KB 현대해상은 두 개 합산해서 15만원. 그 다음에 삼성화재 역시 10만원, KB 손해보험 10만원. 하지만 KB는 상급 종합병원이 60일 한도로, 하지만 타사는 30일 한도로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는 최대 보장은 10만원, 10만원. 현대해상도 10만원. 아, 현대해상은 상급 종합병원도 10만원인가 보네요. 네, 10만원. 네, 15만원 아니에요. 10만원이에요. 삼성 10만원, 역시 KB 10만원. 요런 식으로 각각 가입하시면 대박이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